네, 오늘은 국산 진공관 앰프인 DH 사운드의 칼리오페라는 앰프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뭐 EL34를 사용한 레이송 모델도 제가 중국산 앰프를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국산 진공관 앰프는 이제 거의 현재는 단종이 대부분 되었고, 대부분 중고로 구입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긴 합니다만, 국산 진공관 앰프 이제 좀 다른, 다시 좀 새로운 기준에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칼리오페는 DHT 사운드라는 국내 기업의 제품이고, KT33을 사용하는 독특한 형태의 진공관 앰프인데, 싱글 타입이고, 빈티지 스피커들에게 조금 더 적합한 특성을 가지는 쪽으로 세팅이 튜닝이 된 그런 진공관 앰프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사용해 본 핵심적인 소감은 확실히 플랜지를 비롯한 그런 빈티지 스피커들에게 굉장히 어울리는 타입이고, 또한 좀 강성이 조금 느껴지는 그런 시스템의 좀 여유로움이라고 할까요? 진공관 앰프를 통상 생각하시는 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음에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그것보다도 더큰 폭으로 중고역대가 약간 분리가 되면서 전반적인 특히 현악 중심의 좀 나긋한 소편성일 때 굉장히 큰 매력을 가지면서 현대적인 음악들에서는 템포가 약간 늦다고 할까요? 저역대가 약간 부풀어 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양감이 많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정도의 그런 스타일까지는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그러니까 플레인지의 소형 빈티지 스피커들이 내주지 못하는 약간 저역 쪽에서의 양감을 좀 보강해주는 그런 느낌 정도의 성향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크기 자체는 가로 크기가 29cm 정도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위쪽으로 좀더 높여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런 스타일이 이 시절에는 좀 유행을 했던 앞쪽에 원목 타입의 커버 형식으로 전면이 좀 보여지는 타입으로서 요게 좀이 당시에는 좀 유행했던 그런 스타일이고요. 볼륨의 노브도 큼지막하고 흔한 알프스 블루벨벳 타입 볼륨이기 때문에 약간 단계별로 스텝 구분이 살짝 들어가 있는 정도라서 돌리는 그런 촉감적인 부분에 대한 만족감도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초단관도 제가 뭐 사양을 살펴보면 알겠습니다만 초단관 두개 사용이 되고 출력관 두개 사용이 되고 출력 트랜스 두개 사용되고 전원 트랜스 한개 사용되고 소스는 aux와 CD 두 가지의 RCA 타입을 전환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그리고 후면에는 이제 옴수에 따라서 16옴, 8옴, 4옴까지 대응하는 그런 전형적인 진공관 앰프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공관 앰프의 외형을 갖고 있지만 출력 트랜스를 사용하지 않는 트랜스가 외부에선 보이는 것 같지만 내부에 사용이 되지 않았거나 TR앰프의 구성을 가진 그런 앰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진공관 앰프라기보다는 TR앰프라고 봐야 되는 그런 진공관 앰프들도 존재는 하기 때문에 엄연히 좀 구분은 필요한 것 같고요. 국산 제품답게 물량 투입이 어느 정도 꽤 이루어진 제품이고 전체적인 완성도나 밸런스가 꽤 좋고 또 일반적인 앰프들과 다른 자신만의 고유한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저는 전반적으로 좀 좋게 봤습니다. 성향 자체는 상당히 저역대가 약간 풍부한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고역대의 맑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속도가 빠르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진공관 앰프의 전형적인 사운드 성향을 좀 가지고 있다. DH 사운드에서는 빈티지 스피커와 어울리게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저도 상당 부분 좀 공감을 하고요. 어느 정도 약간 부스트된 듯한 느낌이 있는 저역 때문에 저역에 제약이 좀 있는 플랜지 스피커들과의 상성이 상당히 좋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저역에 좀 부담이 있을 만큼 약간 사이즈가 크다거나 집에서 약간 부민과 관련된 그런 스트레스를 약간 겪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쓰시면 안 되는 그런 앰프라고 보시면 되고 스펙상 한 4와트, 5와트 정도 나오는데 구동력도 좋고 출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앞서 사용한 레이송 앰프에 비해서는 스펙상으로 절반 이하의 출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적인 구동 능력이나 출력이 더 우수한 것이라고 느껴질 만큼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 스펙적인 부분에서 중국산 제품들과 최소한 국산 제품들과의 혼동이 좀 필요한
그런 것들을 가감해서 생각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작은 북셀프류하고의 상성도 상당히 좋을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반적으로 좀 본격적으로 풀사이즈의 고성능 진공관에서는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나긋하면서도 오랜 기간 장시간 좀 시청을 하는 백그라운드 뮤직 쪽에서의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 앰프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청이라기보다는 좀 결과, 특히나 현악 쪽에서의 질감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강성을 가진 미국 스피커들도 영국제 스피커랑 비슷한 느낌으로 좀 많이 가져가는 그런 타입의 앰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때문에 북세프 스피커하고의 매칭 저는 권장드리고, 아주 큰 볼륨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고 본격적인 음악 감상보다는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그런 사운드를 좀 멋들어진 또 감칠맛 나는 이런 사운드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거의 최적의 앰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DHT 사운드의 클레오라는 이 칼리오페 다음에 나왔던 하프 사이즈 좀더 작거든요. 클레오가 그 앰프들을 같이 예전에 사용했었고 그 앰프도 상당히 좋은 느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클레오는 상당히 현대적인 성향의 진공관 앰프라는 생각이 들었고, 칼리오페는 조금 더 역시 사이즈에서 오는 전원부에서의 물량에서 오는 좀더 좋은 구동력, 또 저역에서의 좀더 여유로운 그런 부분들 상당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책상파이에서는 클레오가 상당히 좀더 좋은 것 같고, 좀더 넓은 본격 세팅에서는 칼리오페가 조금 더 나은 면, 그리고 음압이 좀 낮은 스피커를 짱짱하게 구동하는 데는 외력 클레오가 좀더 앞선 면이 있고, 반대로 나긋하게 여유롭게 구동을 해주는 데에는 운영을 하는 데는 칼리오페가 좀더 앞선 모습이 있다. 칼리오페를 제가 그냥 별 생각 없이 과거에 판매를 하고 꽤나 아쉬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칼리오페도 그 못지않게 상당히 좋은 느낌이고 외형적인 만족도는 클레오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사이즈가 좀더 있고 전반적인 규모가 있기 때문에 좀 보기에 좀더 좋은 면이 있어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책상파이에서는 클레오, 본격 센틱에서는 칼리오페. 그리고 나긋하게 BGM스럽고, 근데 반대로 BGM스럽게 들을 때에는 칼리오페, 본격 감상에서는 외력 클레오가 조금 더 나은 그런 특징 보이고 있고, 중국산 진공관 앰프랑 비교를 하시는, 중국산 앰프들이 워낙에 인기가 좋다 보니까 그쪽과 좀 비교를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두루두루 그냥 적당히 무난하게 싼 경우라면 중국산 앰프보다 상당히 좀 괜찮다. 근데 30만 원대 이상의 앰프를 바라보신다면 저는 국산이나 일본산 진공관 앰프들 한번 중고로 살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20만 원 이하의 아주 저렴한 것 자체를 무기로 하는, 그냥 간편하게 집에서 택배로 받아보고 그런 수월한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다기능 이런 것도 블루투스 같은 건 사실 진공관 앰프에 들어있는 게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지만, 입문하시는 분들 또 간편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그걸 또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많이 두시는 분들은 또 중국산 앰프는 또 저렴한 데에서 오는 장점이 또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입니다. 일단 내부가 하드와이어링 방식으로 베이스 플레이트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이제 PCB가 사용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드와이어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앰프가 되겠습니다. 전원 트랜스가 있고 출력 트랜스가 안 보이지만 이렇게 두 가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 개의 트랜스를 가지고 있고, 이런 초크 트랜스가 사용이 되면서 DC 유입을 차단하는 데 조금 더 집중을 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트랜스마다 칼리오페라고 DH 사운드가 스티커를 붙여놓는 꼼꼼한 부분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부품 구성이 엄청 호화스럽지는 않습니다만 앞서 살펴본 중국산 앰프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필름 콘덴서와 전액 콘덴서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 오리캡이라든가 부분 그래도 고급 부품들도 요소요소에서 좀 보이고요. 제가 진공관 앰프 앞서 소개했던 모델에 비해서 이제 핵심적으로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제 전 볼륨 같은 부분에서 이제 알프스 블루벨벳, 이것도 고가의 볼륨은 아니지만 지금 개당 한만 원,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 볼륨에서의 성능에서도 조금 전반적인 부품의 퀄리티가 제법 높은 편에 속한다는 점또큰 장점이고, 이런 데 사용이 된 케이블 같은 부분도 꽤 그래도
저가형이 쓰이지는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확실히 만듦새나 그런 종합적인 퀄리티가 지금 보이진 않습니다만, 제조사는 이 합판, 철제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일반 철에다가 도금을 하고 그 위에 다시 페인팅을 해서 이제 차폐에 대한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하드와이어링 구조는 해당 부품이 뭐 고장이 났거나 내구성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을 때 교체하기도 상당히 용이한 그런 형태로서 종합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구성이 되고, NFB라고 네거티브 피드백 설계를 설정할 수 있고 설정하지 않는 이런 부분까지도 잘 고려가 된 그런 특징을 전반적으로 좋은 전체적인 가격대에 비해서 확실히 메리트 있는 구성을 하고 있는 국산 진공관 앰프다라고 내부를 봤을 때 소감입니다.